얼마나 애를 괴롭혔으면. 안 괴롭혔어. 그냥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 그게 너무 싫었나 보지. 술자리 파장 분위기를 감지한 유리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요. 네. 설거지 하는 제 곁에서 유리가 또 떨고 있어요. 유리야, 가자. 안고 가야겠다. 내가 무서운 거 아니야? 얘가 움직이면 몸에 열이 나. 계속 장난쳤더니 쫓아다니면서 엉덩이 툭툭 쳤어. 남편이 내신 찔렸나 봐요. 설거지를 마치고 분리수거를 하러 가요. 나랑 놀긴 너무 재미 없어진 거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엉덩이 뜯고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했어 가끔씩. 오빠 나 죽어야 되겠다. 네. Nope. 이 되게 싫어한다 쫓아가는 거. 이리 나가. 잘 가. 유리야, 너 왜 놀기 싫어하잖아. 평소엔 캠핑장 샤워실이나 화장실은 들어오지도 않던 애가 오늘 이상하네요. 이리 형아한테 가봐. 이리 형아 어딨어? 이리 형아한테 가봐. Nope. 평소에 이러면 형아 찾으러 쭈루르 달려 나가곤 했었어요. 나 형한테 가잖아. 이리 형한테 가. Nope. Nope. 얘를 데리고 어떻게 씻어? 얼마나 애를 괴롭혔으면. 그게 너무 싫었나 보지. 유리야 형한테 가. 씻을 거야. 도망갔어. 이리 안녕. 들어와 있을 줄. 자꾸. 응. 난 찾으러 다니길래. 응. 자꾸 어디 가는 줄 알아? 어디? 설거지실. 가서 대박대 떠면서 이러면서 발을 물고. 이리 약 먹고 누나랑 놀러 가자. 누나랑은 안 갈래 그래. 뻥치지 마. 진짜야. 애를 얼마나 괴롭힌 거예요. 아니 30초 괴롭힌 것도 아니고 같이 놀아주려고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유리에게 약을 먹이는 중이에요. 몸 마사지. 되게 내 품에 있다고 하니까 되게 편해 보여. 옳지. 나가자. 가자. 가자. 진심으로 싫어하는데? 네. 어. 유리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 처음 봐. 왜냐면 이렇게.
유리가 이제 형아 장난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가 봐요.